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64번. 이번에는 우리 유성 면적법이네요. 유성 면적법으로 하천유량 구할 때 소구간 단면에서 평균 유속 구하는 식, 계산식 어떻게 되냐? 요거 수심이 지금 0.4 미만일 때랑, 그 다음에 이상일 때 나눠서 보죠. 그죠? 소구간으로 나눴을 때. 자, 0.4 미만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하나요? 계산할 때. 네, 여기 수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천의 수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수심 구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4 미만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심의 60%를 끊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60% 수심에서의 유속을 평균 유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0.6, 60%니까 0.6일 때의 수심이 평균 유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소구간 여기 부분이다. 여기는 지금 0.4 이상이에요. 수심이 0.4m 이상이다. 그때 평균 유속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구간을 두 개로 쪼개죠. 어떻게? 이 전체 수심의 20%, 80%, 요때의 유속을 재는 거예요. 그럼 얘는 0.2, 얘는 0.8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평균 냅니다. 그래서 우리 미만일 때는 0.6이니까 틀렸죠? 둘 다. 이상일 때는 0.2와 0.8에 평균 낸 거. 그래서 2로 나눈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65번 이오크로마토그래피 설명 중 틀린 거. 자, 물시료 중 네, 이온, 음이온의 정성 정량 분석이 이용됐다 맞고요. 그다음에 기본 구설 용리했죠? 시료주입부 펌프 분리컬러 검출기 기록계 맞네요. 자, 주입량은요. 네, 10에서 100 마이크로리터 정도다. 맞고요. 자, 검출기. 사용하는 검출기는 이용경 검출기가 아니고 전기전도도 검출기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66번. 요거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대장균의 호소이용 정량법의 검출기는요. 자외선 검출기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자, 67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처음 나온 신유형 문제고, 이거 여러분, 계산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볼게요. 지금 BOD 실험을 하는데 배양 기간 중에 DO 소모가 4가 되도록 한대요. 자, 우리 BOD 어떻게 측정해요? 처음, 그죠? 처음 0일째, 그죠? DO 측정하고, 5일 지난 후에, 5일 뒤, 그죠? 5일째 DO 측정해서 이 5일 동안 소비한 산소량이 뭐가 돼요? BO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한 산소량, 소모 산소량, 이게 BOD가 되니까 결국에는 BOD가 얼마? 4가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DO가 4가 소비됐다는 얘기는 우리 측정한 BOD 값이 4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 BOD 얼마로 예상했냐? 아, 200 정도 나올 것 같아라고 예상을 했대요. 자, 그럼 보세요. DO 4 소비되는데 지금 BOD가 200으로 예상되면 뭘 해줘야 돼요? DO가 다 소비되니까 희석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희석해줘야 될까? 희석 배수가 나오겠죠? 그죠? 희석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희석 전, 그러니까 시료의 부피분해, 시료와 이 희석 수량을 합친 희석 후 시료량, 희석 후량, 그죠? 부피. 요거에 비가 희석 배수예요. 자, 이렇게 할때 이제 한마디로 이 200으로 지금 200mg/L로 지금 추정되는 시료가 있으면 이거를 지금 얼마를 넣어줘야, 얼마를 넣어서 300을 맞춰줘야, 그죠?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뭐냐 이거예요. BOD병이 있어요. 요게 300ml 우리 꽉 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시료와 시료량과 희석 수량을 합쳐서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료량을 우리 X라고 하면은 희석 수량은 300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30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이 값이 시료 희석 수량이 3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료량을 얼마로, X를 얼마 넣어줘야 되냐? 그걸 알려면요. 희석 배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희석 비소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희석 배수는 따르게 또 계산이 되죠.
뭐예요? 희석 전 농도. 농도가 큰게 위로 가고 희석 후 농도. 농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이 BOD가 200으로 예상이 되는데 얘 지금 DO 얼마로 만들어 줘야 돼요? 4 소비되도록 한다 그러면 희석하고 나서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 DO량 4가 돼야 되고. 그죠? 최소. 그다음에 희석종 농도는 지금 BOD가 200이란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희석 배수 얼마 나와요? 50배 희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X분의 300이 50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X 얼마예요? 6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시료를 6ml만 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시료를. 그리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 그죠? 물 얼마 채워야 돼요? 294 채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300ml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거예요? 지금 희석한 겁니다. 50배 희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 얼마 될까요? BOD가, 이제 예상 BOD가 4기 때문에 최소 이제, 지금 뭐 DO가 얼마일진 모르지만 DO가 4만 소모될 거 아니에요. BOD가 얼마로? 지금 BOD가 요게 지금 BOD 4mg 버리터로 예상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계산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문제 되게 힘들죠. 그죠? 이거 BOD 어떻게 실험하는지를 알아야 BOD 원리를 알아야 지금 이거 풀었어요. 결국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BOD는요. 이렇게 BOD 높으면은 그냥 DO가 보통 아무리 최댓값이여 봤자 우리 9pp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소모되는 이 BOD 예상값이 9가 넘어가면 뭐 이렇게 100, 200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뭘 해줘야 되냐? 희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희석 배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DO 소비량이 BOD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희석 배수를 가지고 BOD 실험하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